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에서 난 천연난로 생강으로 생강청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제철이라 시장에 나가보면 햇생강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햇생강 4kg로 차로 따끈하게 타먹기도 하고 요리에도 사용하기도 하는 팔방미인 생강청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생강은 물에 푹 담궈서 불려주면 껍질이 아주 쉽게 잘 벗겨져요. 요런 좁은 틈새까지 흙 같은 거 다 털어내야 되고 껍질을 까야 되니까 이렇게 똑똑 잘라서 물에 담가주세요. 생강 모두 다 잘라줬어요. 이대로 20분간 불려줄게요. 이제 생강 껍질 까주는 게 일인데 이 생강 껍질 까주는 방법도 소쿠리에 막 비비거나 면장갑 끼고 막 비벼주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 칼을 사용해야 돼요.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줄 때 잘라주고 벗겨줄 땐 벗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틈새까지 껍질을 확실하게 벗겨줘야 생강청이 쓴맛이 없어요. 이렇게 햇생강이니까 이렇게 껍질이 잘 까지는데 굽은 생강일 경우에는 생강을 냉동실에 살짝만 얼려서 물에 담궜다가 벗겨주면 껍질 정말 잘 벗겨져요. 깨끗이 씻어주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쭉 빼준 다음에 요거를 한 반나절 놔두세요. 그래서 물기를 바짝 말려주신 다음에 청을 담궈야 물기로 인한 변질이 없어요. 이제 믹서기에 갈기 쉽게 얇게 썰어줄게요. 설탕량을 줄이려면 대체당이 필요해요. 배 2개 준비해주세요. 배는 이렇게 씨 제거하고 껍질 벗겨서 준비했고요. 배를 넣어줘야 물 없이도 생강이 잘 갈리고 장기간 보관할 땐 변하기 쉽기 때문에 생강청에 물 넣지 않아요. 믹서기에 갈아줄 때는 이 퍽퍽한 생강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요 물 많은 배부터 먼저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생강 넣어주세요. 갈아줄게요. 웬만큼 갈아졌으면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배 그 다음에 생강 이렇게 반복적으로 갈아주세요. 이렇게 촉촉하게 물기가 나올 만큼 곱게 갈아주셔야 돼요. 갈아준 생강은 이렇게 고운 체에 받쳐서 즙과 건더기를 분리해주세요.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즙을 빼주세요. 이렇게 건더기는 최대한 즙을 짜줬어요. 즙 짜낸 건더기는 잠시 옆에 그릇에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짜낸 생강즙은 전분이 가라앉도록 1시간 동안 그대로 둘 거예요. 생강청은 전분을 거르지 않으면 텁텁하고 쓰고 깔끔한 맛이 없기 때문에 꼭 전분은 걸러줘야 돼요. 1시간 지났어요. 냄비에 맑은 윗물만 찬찬히 따라주세요. 이렇게 가라앉은 전분은 아까 건더기 건져놓은 거랑 생강술 만들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생강 4kg로 원액 2400ml 나왔어요. 여기에 설탕 원당으로 넣어주시는데 원래 청의 기본 공식은 1:1이에요. 근데 아까 대체당으로 배 2개를 넣어줬기 때문에 저는 설탕 50%만 넣어줄게요. 설탕 살짝만 이렇게 녹여주고 이제 끓여줄게요. 가스불은 중불로 해서 이렇게 살살 저어가면서 끓여주시고 처음부터 강불에서 끓이지 마세요. 설탕이 타기 때문에 나중에 생강청이 굳어요. 원액이 이렇게 끓으면 가스불을 약불로 낮추고 끓으면서 이렇게 침전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 침전물을 말끔 이렇게 제거해줘야 청이 깨끗해져요. 침전물을 걷어냈어도 맑은 청을 만들려면 이렇게 떠오르는 침전물을 꼼꼼하게 걷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거를 천천히 간간히 저어가면서 한참 끓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설탕이 말끔히 녹아서 결정체가 생기지 않아요. 거품꽃이 이렇게 커다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럴 때 불을 끄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안에 수분이 많아서 거품꽃이 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불을 끄게 되면은 이게 보관하면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거품꽃이 잘 자라게 아주 빠글빠글해질 때까지 한참 끓여주세요. 거품꽃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됐을 때 이게 잘 구워진 거거든요. 이럴 때 가스불을 꺼주세요.
지금은 뜨거워서 이렇게 쪼르르륵 이렇게 찰기가 없는데 요게 이제 식으면은 눅진하게 찰기가 생겨요. 살짝 식혀줬더니 약간 눅진하면서 찰기가 생겼어요. 이제 병에 담아줄게요. 바로 먹는 생강청은 그대로 여기서 퍼서 드시면 되시고, 만약에 오래 두고 먹을 생강청일 경우에는 꿀 약간으로 위에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럼 보관 기간이 좀더 길어지니까 겨울 내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차로 즐겨보세요. 이제 생강 찌꺼기로 생강수를 만들 건데, 이 가라앉은 전분은 말려서 갈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번거로워요. 그냥 생강수를 만들 때 여기다 같이 뿌려서 섞어서 사용할게요. 이렇게 전분을 건더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냥 뭐 전체적으로 섞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해서 우선 열탕 소독한 용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건더기하고 전분 섞어 놓은 거 통에 담아 주세요. 청주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소주 부어 주세요. 이렇게 소주를 부어서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 그 비릿한 요리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숟갈씩, 두 숟갈씩 넣어서 요리하시면은 요거는 소주를 넣었다고 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맛술로 생각하시면 되고 소주를 부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방부제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요렇게 단단하게 밀봉해서 뚜껑 닫아서 냉장 보관하면 완성이에요. 믹스커피 대신 겨울에 하루 한잔 생강청으로 취향에 맞게 진저라떼 내지는 따뜻한 차로 면역력 업시켜 보시고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